지난주 어제라고 해야 되죠? 어제. 네. 예전 여자친구 스타일리스트 아니요 여자친구 헤어쌤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랜만에 여자친구 멤버들이 모여서 축가를 불렀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사진을 그 누군가 인터넷에 올려주셔서 화제가 됐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어제 시끌벅적 재미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약간 그리고... 어제의 여파인지 나 지금 목이 좀 아프거든. 오랜만에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. 어제 맞아, 그리고 맞아. 멤버들이랑 얘기도 되게 많이 맞아. 해가지고. 그리고 오늘도 오는 길에 되게 저희 열차 하면서 와가지고 목이 조금 아파요. 근데 어제 또 봤는데 다 같이 본 거는 뭐 사적으로는 가끔 이렇게 좀 봤지만 뭔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서로 본 게 좀 오랜만이잖아요. 맞아요. 꾸미고 본 게 오랜만이라서 낯선 듯 너무 익숙해서 또 어느 때와 같이 재밌게 잘 있다가 오고 다들 아 어제 부른 축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아~ 라고 하시는데 자, 저희가 어제 뭐 불렀죠? 오늘부터 우리 아, 아, 엄지네이니까 엄지한테 맞춰주자. 하나, 둘, 셋. 오늘 널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낮게 불렀어? 오늘부터 아, 우리는 잘 사시라고. 높여서? 진짜 안 맞는다. 나는 그 하나, 둘, 셋 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거 외칠 줄 알았어. 아니지, 불러야지. 한 소절 부탁드렸어. 죄송합니다. 네. 어쨌든 어제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항상 진짜 밝은 노래인데 뭔가 울려 맞아, 뭔가 맞아. 찡해 항상 그 노래는 찡해서 맞아. 어제도 멤버 여럿이서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제 앞에서 은하 언니가 선생님 앞에 행진하시는데 진짜 아 울었어? 아니,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언니 그 막 영화 볼 때 우는 그 아, 눈이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기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는데 엄지가 날 찍고 있는 거야. 당황했었습니다. 아무튼 자 그럼 문자 읽어볼까요? 네.